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울 드래곤시티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용산의 노보텔 스위트 앰베서더 26층에서 진행하는 딸기 뷔페 후기입니다. 드래곤시티는 용산에 위치한 건물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눕혀진 리을 모양으로 구불거리듯 이어진 건물 외관에서부터 드래곤시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해됩니다. 연말이라 용 캐릭터가 산타 옷을 입고 로비에 앉아있네요. 여기는 호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이렇게 가장 끝쪽으로 쭉 들어오셔서 노보텔 스위트라고 써있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셔야 합니다. 주차 역시 노보텔 스위트 출입구 근처에 대면 편하고요. 이번 딸기 뷔페 이용 시 무료 주차는 3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6층으로 올라오면 노보텔 스위트 호텔의 체크인 라운지도 있고 라운지 바로 맞은편에서 딸기 뷔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 겨울부터 봄까지 다양한 호텔이 딸기 뷔페를 준비하는데 저도 코로나 전에는 종종 다녔다가 정말 오랜만에 드래곤시티에서 딸기 뷔페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예약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가능하고 보신 것처럼 드래곤시티 딸기 뷔페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로 예약 후 선 결제 시 5% 할인이 되니까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참고로 딸기 스튜디오는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운영되고요. 12시에서 2시까지의 1부, 2시 반에서 4시 반까지의 2부로 나뉩니다. 1부와 2부 모두 이용시간이 2시간씩이니까 사진도 찍고 딸기 디저트도 먹고 차도 마시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입구 쪽에 바테이블을 기준으로 오른쪽엔 좌석이, 왼쪽엔 뷔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딸기 라떼랑 홍루이젠 샌드위치가 웰컴 디쉬로 세팅되어 있어요. 제가 딸기 뷔페 오픈하고 둘째 날에 바로 방문한 건데 완전 만석이었어요. 손님이 되게 많더라고요. 좌석 중에서는 창가 쪽 테이블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뷔페 입구에는 드래곤시티 딸기 뷔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바로 논산 생딸기로 만든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거는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감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 찍어본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딸기 뷔페라고 해서 정말 딸기만 있는 건 아니고 라이브 스테이션, 핫푸드 코너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디저트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많다 보니 뷔페 시작 초반에는 줄을 서서 음식을 받게 돼요. 그래도 일행이랑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담으면 금방 받습니다. 꼭 먹어보고 싶었던 딸기 크로아상인데 아무래도 디저트는 비주얼도 중요하죠. 이 치즈타르트도 괜찮고요. 너무 딸기만 많으면 물리니까 녹차 케이크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레밍톤 케이크나 머랭, 브라우니 등 우리가 평소에 먹는 디저트 종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주얼이 너무 예뻤던 딸기 쇼트케이크도 보이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딸기 케이크 한 판만 해도 꽤 비싸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디저트 종류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좋고 깔끔한 호텔 딸기 뷔페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를 알겠네요. 레드벨벳, 화이트 무스, 초코 등 딸기를 얹은 각종 케이크가 보이고요. 브리오슈 빵 위에도 딸기를 얹어놓았네요. 그리고 딸기랑 블루베리가 잘 어울리다 보니 블루베리가 함께 들어간 디저트도 많았는데 블루베리가 중간중간 새콤한 상큼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바 속촉 까눌레도 맛있게 먹은 메뉴 중 하나였고요. 각종 딸기 디저트 이외에도 기본적인 스콘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달달한 디저트를 먹다가 중간에 하나씩 먹어주면 담백할 것 같습니다. 스콘 드실 땐 딸기 잼이랑 클로티드 크림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26층에 탁 트인 전망이 보이는 유리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자연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열된 디저트 사진이 또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얘네는 너무 반짝거리고 맨들해 보여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뷔페 중앙이랑 유리창 라인을 따라 기역자 모양으로 디저트가 진열되었는데 찾아보니까 딸기 디저트 종류만 25개라고 해요. 딸기도 가득가득 올라가 있는 데다가 전부 다 새빨갛게 잘 익어있는 상태라서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휘낭시에도 괜찮았어요. 중앙 홀 한쪽에는 세 종류의 샐러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색의 컬러감부터 예쁘네요. 겨울 딸기 샐러드, 한라봉 샐러드, 꼬막 샐러드 세 종류였는데 달달한 디저트 종류를 먹다가 중간에 샐러드로 입가심을 해주면 좋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라이브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멀리서부터 이 모듬 해산물찜에 눈길이 갔었는데요. 게, 새우, 조개, 소라가 있었고 수분감이 잘 느껴져서 촉촉했어요. 해산물찜 옆으로는 진짜 꼭 먹어야 할 필수 메뉴 짬뽕이 있습니다. 짬뽕 진짜 맛있고 개운하니까 꼭 드세요. 밥 종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육회 비빔밥도 있는데 식사 시간에 방문하셔도 배를 채울 수 있겠네요. 뷔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핫푸드 코너가 또 따로 있어요. 기름기름한 모듬 튀김 종류와 매운 돼지 족찜, 떡볶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저트만 먹으면 달고 물릴 수 있으니 느끼함을 내려보내줄 맵고 기름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커피 머신과 차 티백도 있으니 식사 마지막에 한 잔씩 드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지만 입구 쪽에 아이스크림 두 종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비주얼이 좋네요. 이게 제가 일단 1차로 가져온 접시입니다. 예쁘고 귀엽게 생긴 디저트 위주로 담아왔고요. 처음 자리를 안내받으면 홍루이젠 샌드위치가 미리 세팅되어 있어요. 두 분이 오시면 이거는 하나만 뜯어서 맛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포장된 상태로 잘 두셨다가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배를 아껴서 디저트를 더 많이 먹어야 하니까요. 딸기 알갱이가 씹히는 딸기 크림의 샌드위치와 함께 딸기 우유 역시 웰컴푸드로 준비되는데요. 정말 우유에 생딸기를 갈아 넣은 정직한 맛입니다. 또 먹고 싶은 디저트들을 2차로 담아서 책상 위에 올려봤어요. 생딸기가 되게 싱싱하고 당도가 높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생딸기를 가장 많이 가져다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짬뽕이 또 진짜 맛있거든요. 국물이 엄청 개운하고 시원해서 디저트 먹다가 물렸을 때 이거 두 입 정도 먹고 나면 다시 리셋되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도 너무 많이 넣어주지 않고 딱 입가심 정도로만 담아주셔서 좋네요. 짬뽕 국물로 시원하고 뜨끈하게 입을 헹군 뒤 디저트를 부셔봅니다. 이 크로아상에는 딸기잼이 꽂혀있는데 그냥 안에 꽂힌 상태에서 쭉 짜드시면 되고요. 크로아상 안쪽에도 딸기 크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딸기에 딸기를 더해 먹는 그런 느낌의 빵입니다. 제가 최근 집에서 설향딸기를 사 먹었는데 여기 생딸기가 훨씬 더 달더라고요. 왜 주변 테이블에서 생딸기를 산처럼 쌓아두고 먹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 아래에 든 게 진짜 완전 진한 딸기 농축액 맛이었어요. 우유에 타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빵이나 스콘 위에 따로 발라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테이블 위에 쌓아뒀던 디저트들을 먼저 끝낸 뒤 새롭게 입가심을 하려고 떡볶이와 튀김 종류를 받아왔어요. 떡볶이에는 떡, 어묵, 메추리알이 들어있었고 제가 알아주는 맵찔이인데 크게 맵다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염도가 있는 편이라서 저처럼 다른 튀김 종류랑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제 최애 김말이 튀김이 있어서 좋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디저트의 달달함을 내려보낸 뒤 따끈한 차 한 잔과 함께 맛있어서 더 먹고 싶었던 디저트를 피날레로 더 먹었어요. 차는 다섯 종류 정도 구비되어 있었고 저는 알트하우스 민트티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드래곤시티의 딸기 스튜디오 후기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쓴 예쁜 디저트들이 많았고 26층이라 창가 쪽에 앉으면 개방감이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네요. 특히 생딸기가 엄청 싱싱하고 달았던 것과 끼니를 채울 수 있는 식사 메뉴가 있는 점도 좋습니다. 이날 보니까 연인들도 많이 왔고 어린 자녀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신 가족 구성원들도 꽤 보였어요. 연말이나 연초에 예쁜 디저트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